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31명이 됐는데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숭고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민도 마스크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해 논란입니다. 대구에선 마스크 절도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어젯밤 과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여권 내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지역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지역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만에 18명 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이탈리아 직항노선 운항을 29년 만에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체감 성장을 보여주는 명목 성장률은 21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